여러분, 드디어 은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얼마 만이야? 네. 이번부터는 저희가 조금 좀 학술적으로 품위 있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인문학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고 그 논문들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각자의 의견을 내보는 논문 리뷰 시간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첫 순서로 유인태 선생님이 이제 김영 교수님의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 콘텐츠 상생의 구도에 관한 구상을 주도해서 리뷰를 해주실 겁니다. 우! 와,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김바루 선생님? 저만 지도 좋아하는 게 교수님 아니죠. 논문 읽는다고 하니까 정말 신이 납니까? 저만의 지도 교수님이 아니시지 않나요? 그리고 저만 좋아했나요? 김병주 선생님 저 좋아하시는 거 보세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그러면 뭐 시작해볼까요? 그, 네.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연구 결과물로서 이 논문을 리뷰한다고 했을 때첫 출발로 삼을 수 있는 논문들이 몇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을 쓰신 분은 좀 전에 김바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와 김바로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 박사과정.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논문을 리뷰한다라는 어떤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야기는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이 논문은 인문학적 논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피인용 횟수가 어마어마한 논문입니다. 무려 88회. 그 김바로 선생님이랑 김영 교수님이랑 같이 쓴그 해외 디지털 인문학 동향 논문도 있죠. 네. 그 논문도 피인용 횟수가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가요? 이 논문이랑?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데 저렇게 말하면 멋있었죠. 대학자는 다르군요. 대학자 김바로 대학자. 대학자. 네. 어쨌든 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하면서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거 몇 개였지? 왜또 찾아봐요? 자. 안 찾은 것 대학자다운 같은데. 채통을 지키십시오. 그런 거 찾지 마십시오. 뭐 어쨌든 저렇게 피인용 횟수가 높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 뭐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죠. 사실 국내에서는 해외하고 달리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김현 교수님이 이 논문을 쓰셨고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 논문들을 다들 읽고, 또 본인들 연구한 내용을 좀 보조 강화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이 널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고, 이제 논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먼저 이제 이 논문을 쓰신 김영 교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그 전공 분야의 어떤 시각으로 디지털 인문학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유관 기술도 되게 다를 수 있고 그다음 문제의식도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김영 교수님은 인문 콘텐츠 학회 회장도 하셨고, 네. 한국 인문 콘텐츠 학의 어떤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동안 학술적으로 어떻게 흘러온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논하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래도 인문 콘텐츠 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 논문에 기본적으로 투영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걸 염두에 두고 좀이 논문을 읽을 필요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문 콘텐츠라든지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어떤 학술 용어들이 우리는 되게 친숙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인문학계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단서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라.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게 강조되기 시작한 게 인문학 분야에서 다들 이제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김대중 정권 때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문화강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문화강국이 되려면 문화라는 거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 거냐. 어떻게 보면 그냥 문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인문학적인 어떤 키워드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뿐만 아니고 그거를 키우려면은 뭔가 콘텐츠,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그 콘텐츠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하기에 이제 더없이 좋았던 게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엄청 열풍이 불었던 게 뭐냐면 IT 쪽이 엄청나게 많은 열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그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강하게 내걸었던 표제가 뭐냐면 컬처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키우되 기술과 융합해서 그걸 콘텐츠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기조이자 방향성이었는데 사실 카이스트의 문화기술대학원도 그 역량이 좀 있죠. 네, 그런 어떤 정책적인 기조. 어쨌든 그래서 그 역량 때문에 이제 뭐 인문학 쪽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역사나 문학이나 뭐 철학이나 사상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이제 콘텐츠화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전개가 됐고 그 역량으로 인해서 2000년대 초중반이 기점이었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대학의 문화 콘텐츠학과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인문 콘텐츠학 그리고 문화 콘텐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번성을 했죠. 그 이후로. 그러면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인문 콘텐츠학이나 문화 콘텐츠학 하위의 어떤 영역 중에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 그러니까 인문 콘텐츠나 문화 콘텐츠를 탐구하고 개발하는데 디지털이라는 요소 일종의 기술이죠. 그걸 도입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담론들이 생겨나고 그런 걸 논의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등장하시고 이쪽 학회에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김윤 교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여기 이제 부제가 인문학과 문화 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맥락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김현 교수님께서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휴매니티즈라고 하는 게 해외에서 되게 많이 이제 번성을 하고 그다음에 뭐죠? 선언문 또 막 읽고 그랬죠. 그죠? 미국에서도 하고 유럽에서도 하고. 그게 아마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되게 극적인 이제 상황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한국에서도 뭔가 이거를 뭔가 자생적인 문화도 있었지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도 그런 어떤 보편적인 학술 흐름을 이해하면서 뭔가 이런 거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논문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디지털 인문학 이긴 한데 부제에서 나타나듯이 김현 교수님이 뭔가 좀 받아들이시고 그 당시 본인이 정리하신 디지털 인문학은 뭐냐면 인문학과 그 당시의 어떤 문화 콘텐츠학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디지털 환경에서 여기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제 논문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배경은 그렇고요. 이 논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초록을 보시면은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의 어떤 고민들 여기 정리되어 있고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 콘텐츠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키워드가 아니고 첫 번째 큰 챕터에서 인문 콘텐츠는 인문학과 디지털 콘텐츠가 합쳐진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서두에 해당하는 것부터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라는 게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 나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김바로 선생님이나 김병준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인문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 콘텐츠를 거론할 수도 있었는데
이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된 데는 아마 어떤 교수님의 의도도 있었을 거고 이게 의미하는 시사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개발 사례. 실제 이제 이게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관련된 연구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일이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해외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내에 계신 분들 잘 모르기도 했고 그리고 연구 사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디지털 인문학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한 시점이기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또 논문에 넣으셨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디지털 인문학과 그러면은 인문 콘텐츠가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챕터가 인문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챕터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또 네 번째 챕터에서 좀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되게 많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지는 않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략적인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인문 콘텐츠를 그 당시에 연구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냐면 인문 콘텐츠 연구자들이 도대체 인문학계 또는 문화산업계에서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런 디지털 인문학적인 방법론이나 접근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이 지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아마 김바로 선생님도 여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10년이 지났죠. 이 논문이 나온 지 2014년이니까 대략 9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은 이런 김현 교수님이 제시하셨던 이런 시사점들이 어떤 식으로 또 현실에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가 인문정보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챕터의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문 콘텐츠, 두 번째 디지털 인문학, 세 번째 인문 콘텐츠와 디지털 인문학이 어떻게 만나는가. 그리고 네 번째, 그러니까 챕터상으로는 다섯 번째인데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가 디지털 인문학 챕터이기 때문에 합쳐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인문정보학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저랑 김바로 선생님은 김현 교수님의 제자이자 인문정보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학과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인식을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이 논문을 읽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김현 교수님이 그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인문 콘텐츠와 디지털 인문학이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접점 중에 하나로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과? 전공? 어떤 교육 체제?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신 게 인문정보학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논문이 쓰여진 2014년도에는 이미 인문정보학과가 있었습니다. 네, 새로운 학과를 구상하신 건 아니고 이제 본인께서 인문정보학과를 어떻게 보면 만드셨죠. 만드시면서 거기 이제 교수로 부임하셔서 몇 년 동안 이제 본인이 구상하셨던 어떤 그런 것들을 교육으로 실천하고 계시던 시점에서 약간 좀 돌아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인문정보학과를 인문정보학이라는 어떤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추상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실제 그 당시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친절하게 물론 되게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네. 1학년 학생. 네, 맞습니다. 김바로 선생님은 2013년도에 입학을 네. 하셨으니까 네. 1년 정도 되었을 시점이겠네요. 2년 차. 반년입니다. 네. 반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013년에 나온 거니까. 아, 이게 2013년에 나왔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구나. 2013년 6월. 네. 그렇군요. 저 이거 알겠습니다. 발표되기 전부터 이제 수업 시간에도 봤습니다. 초안을. 그렇군요. 아, 초안을 그럴 수는 있지. 네. 게재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막바지 보시면 여섯 번째 챕터와 그리고 일곱 번째 챕터가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챕터는 결국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서 이제 콘텐츠와 디지털 환경과 인문학이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본인이 몸담고 계시던 인문 콘텐츠 또는 문화 콘텐츠의 맥락에서 미래의 인문학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추가로 디지털 인문학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되게 낯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또 서술을 하시면서 논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략적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 읽어보시면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인문학이 뭔지 궁금해서 논문을 찾아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인용 그죠? 비인용수가 많은 논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이라도 아마 읽어보셨을 동기는 충분했을 것 같은데 자 각설하고 이제 이 논문과 관련해서 두 분 선생님께 네, 의견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준 선생님께 네, 의견을 구해보고 싶은데 그냥 막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인상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학 전공자가 아니시잖아요. 김병준 선생님. 그죠? 콘텐츠학이 아닌 맥락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접하시고 이쪽으로 이제 뛰어드신 그런 포지셔닝에서 봤을 때 콘텐츠학을 전공하신 분이 쓰신 초창기의 이 논문을 보시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콘텐츠학은 전공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뭐 국문과 시절에 조금씩 뭐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수업은 들은 적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그 시티라는 그 대학원에서도 다녔고 그래서 그걸 조금 알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인문학을 공부하러 시티를 간 건 아니고 사실은 하다 보니 디지털 인문학 내가 하는 게 디지털 인문학이었구나라고 약간 그렇게 알게 될 거라서 저는 오히려 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주로 해왔던 작업은 컴퓨테이셔널 리터러리 스터디 혹은 컴퓨테이셔널 휴머니티즈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한 것들로 이제 시작했다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이거를 사실은 이거 처음 읽었을 때는 되게 재미 그 제가 석사 때 읽었을 때는 제가 하는 작업과 제가 그때 이제 대충 디지털 인문학 논문 좀 찾아 읽고 처음 논문 발표하고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 관련 공부를 마구 많이 했을 때였는데 XML 같은 걸 몰랐거든요 정작 그때는 그래서 오히려 좀 신선했죠 사실은 처음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그때는 제가 어떤 식의 작업을 했냐면 이런 XML 파일 같은 건 아니고 어떤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냥 엑셀 그 테이블 형태로만 만들어서 했던 작업을 거의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신선했고 그다음 했던 그 인상은 뒤쪽에 저 사실은 맨 뒤에 있는 챕터가 전 제일 재밌었어요. 그 디지털 인문학 수용을 위한 과제 이게 거의 10년 전 논문인데 야, 왜? 이게 앞으로의 10년을 전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렇게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대로 됐으면 대박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교육부는 2010년에 이미 우리나라 그러니까 마지막 두 번째 문단 디지털 휴머니티스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수렴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 때문인지 물론 디지털 인문학 관련해서 어떤 전보다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전격적인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재미있었고 뒤쪽에 이제 지식 코디네이터라는 거 지금도 지식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지식 코디네이터가 뭔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좀 더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지식 코디네이터가 내가 지금 하는 것도 지식 코디네이터 같긴 한데 저는 뒤쪽이 제일 재밌었어요 사실은 앞에 있는 것들은 워낙 많이 이제 스터디가 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챕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정도 인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 이 정도입니다
지식 코디네이터이시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지식 코디네이터. 약간 맥락이 좀 다른 것 아니, 같은데. 농담인데, 농담. 네. 아니, 뭐 선생님은 인플루언서이시기도 하죠. 지식 그 지식 코디네이터 코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식 코디네이터는 아마 김바로 선생님 좀 이따 설명해 주실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김현 교수님께서 인문정보학과에서 강의를 하실 때늘 강조하시는 것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뭘 강조하시냐면, 여러분들은 인문정보학을 배워서 궁극적으로 직업은 각자 이제 관심도 다르고 몸담고 있는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갖고 해야 될 일에 골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루는 분야의 입문 지식의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늘 하세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졸업을 한지좀 돼서 어쨌든 뭐 자세한 내용은 김바로 선생님한테 또 여쭤보면 될것 같으니까 네. 좀 전에 이제 그 김병현 선생님 말씀하신 지점 두 개. 인문 지식 코디네이터가 뭐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다.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거랑,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김현 교수님께서 진단하시고, 뭔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지점과 다른 작금의 현실에 대한, 김바로 선생님의 또 의견도 있으실 것 같고, 그것도 여쭤듣고 싶고, 추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어떤 김바로 선생님의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모든 거를 얘기하기 전에 야, 말 진짜 잘하시네요. 지금까지 말안 하시고 어떻게 찾고 있었을까? 저만만뭘 못합니다. 네. 아, 아이고야. 아, 진짜 힘드네요. 뭐 힘들고요. 일단 이 논문이 어떤 논문으로 쓰여졌는지는 일단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인문 콘텐츠 학계 10주년 논문으로 쓰여진 거예요. 딱 이때가 10주년이었고요. 그때 이제 10주년으로서 이제 인문 콘텐츠 학회가 만들어진 지 10주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할 지점이죠. 10년 정도면. 그래서 그 시점에서 쓰여진 논문이라는 거를 일단 고민해 볼 생각해 이게 염두에 둬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문 콘텐츠가 맨 처음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으로서 디지털 인문학을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소개를 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디지털 인문학으로 다 넘어가면 인문 콘텐츠는 이제 쓸 데가 없는 거냐? 라는 말을 하기가 딱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하는 조치로 디지털 인문학 한다고 다 인문 콘텐츠가 뭐 망하고 이런 건 아니고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인문정보학과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거대 담론 쪽에 좀 가깝게 문화 콘텐츠와 인문 지식이라는 거대 담론을 간략하게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과제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저는 그런 식으로 보통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죠. 다만 몇 가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지도 교수님이니까 말하기가 좀 애매하게 있는데 일단 김영주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 논문이 2013년에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맨 마지막 7장에서 디지털 인문학 수용을 위한 과제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좀 거대 큰 목표 하나는 이제 문화 콘텐츠학과 전공자들의 일부라도 인문정보 기술을 배워서 지식 코디네이터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걸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 과제 두 개로 첫 번째 방안은 학계 차원에서 각 대학의 문화 콘텐츠학 및 인문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죠. 네. 이게 아까 전에 여기서 빵 터졌는데 김영주 선생님이 7장에
공감되는 내용이 많다고 했을 때 일단 이 첫 번째 거 지금 저희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에서도 이거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죠. 그 지금도 쉽지 않죠. 두 번째 실천 과제는 이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문학 육성을 위한 연구 지원 시스템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관해서 조언하는 일이라고 이제 두 번째로 실천 방안을 놨뒀는데 사실 두 번째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김영 교수님이 2013년도 6월에 이 논문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때 김기덕 교수님이 아마 회장님이셨을 거예요. 아니, 그랬던가? 어쨌든 회장님이 누구셨지? 어쨌든 회장님 맞습니다. 김기덕 네, 교수님 네, 교수님. 그리고 2014년 그리고 이 논문 내 다음에 2014년도 5월부터 11월까지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과제 하나를 수행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성과와 산업화 방안 연구. 예, 김기덕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였고 김현 교수님도 공동 연구원으로 참가했고 저도 이제 보조 연구원으로 참가했던 건데요. 요거가 뭐냐면 되게 뜬금없는 정책 연구로 보이잖아요. 이 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연구재단의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2015년 로고 사업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때 두 가지 파트에서 만들어지는데 한 가지는 뭐 인문 브릿지 사업이나 뭐 이렇게 기존 문화 콘텐츠 쪽도 있었는데요. 그거 말고 디지털 인문학 파트가 아예 딱 박혀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국책 사업 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억지로 이제 디지털 인문학 교육 그 프로젝트도 같이 낀 거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사항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루어는 졌죠. 물론 그것들의 이제 프로젝트 자체도 3년, 5년? 5년 유지됐나요? 5년 정도, 5년, 6년 유지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없어지기 해도 했고 그때의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 성과물이 얼마만큼 우수하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억지로나마 저희가 수행을 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다만 그 결과 사실 지금 대부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국연구재단 선정과제 보면은 거의 다 융합이고요. 특히 인문학 쪽에서 디지털과 융합하는 연구의 선정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로 뭐 통계는 내보진 않았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고 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실천과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죠. 그게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딱 박혀서 나오지 않았을 뿐이죠. 다만 이제 첫 번째 실천 방안은 사실 지금도 많이 고민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지만 학회 차원에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갈려나가는 거죠. 뜻이 있는 사람들이 갈려나가가지고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까지도 온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때는 아예 이런 디지털 인문학 교육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유인태 선생님도 그렇고 김영준 선생님은 이번 학기는 안 하시지만 하셨잖아요. 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강도 자주 나가고 이게 기존하고 다르게 최소한 이런 그 요구들이 어느 정도 생겨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김영준 선생님 질문 얘기하면 지식 컨테디네이터 쪽을 얘기하면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라는 말 자체가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특히 이제 원래는 의상이나 뭐 화장 뭐 이런 거에서 코디네이터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코디 블러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얘기하는데 그때 코디네이터가 다양한 이제 사물들을 이제 같이 통합해가지고 조화롭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인문지식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인문학 지식을 이렇게 조화롭게 꾸며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종이를 기반으로 해서 논문만 쓰면은 어느 정도 꾸민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뭐 정보기술도 해야 되고 정보기술 안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고 인문학도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고 이 정보 넓은 정보공학과 넓은 인문학의 각각의 요소들을 조화롭게 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을 이제 입문 지식 코디네이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과 교수로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민을 하는 지점이 5챕터입니다. 네, 다섯 번째 챕터. 지금까지는 이제 김현 교수님이 인문정보학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한 1년 반, 1년 반도 안 남았죠. 내년 8월이면 정년을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제 스타일상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3년은 그 뜻을 예,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바꾸지 않고 승계할 거는 승계하되 이제 기존에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입문 첫째 명확한 목표를 제시받는다. 예, 실제로 명확한 목표를 제시받았죠. 첫째 입문 지식을 다루는 텍스트를 컴퓨터 가독형 데이터로 전환하고 뭐 어쩌고 결국 입문 데이터 설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는 입문 데이터의 구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문 데이터 시각화. 요즘 김현 교수님은 최근에는 그 시각적 입문학이라는 용어를 쓰시긴 하는데 어쨌든 시각화 영역입니다. 네. 뭐 이거 자체가 틀리다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고민은 여기에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분석. 언어 분석, 사회 네트워크 분석, 뭐, 지리 정보 분석, 그 다음에 뭐, 딥러닝 같은 것들의 요소가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더 넣을까? 근데 그걸 넣었을 때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심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희 인문정보학과 특성상 인문학도 해야 되고 정보공학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우겨넣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충 그걸 안, 그걸 안 넣어도 힘듭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죠. 네. 아, 그 학생들한테 강조하십니까? 네. 이 정도는 해야 되죠. 이렇게. 네. 네. 괴롭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학생들한테는 좀 더 뭐 얘기가 길어질까 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기본기는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석사 레벨에서는 기본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한 영역만은 뭐 설계가 됐든 구축이 됐든 시각화가 됐든 분석이 됐든 딱 한 영역만은 좀 나 나름 했다 정도를 만들라라고 하고 박사들한테는 다 하라고 합니다. 최소한 두세 개 정도에서는 난 이 정도는 충분히 해 라는 영역을 만들라고. 유인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이거를 훈련받고 이거를 완전히 해내는 분 아닌가요? 아니, 전 잘 모릅니다. 아, 뭐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논문이 뭔가 되게 논쟁적인 그런 지점들이 있는 스타일의 논문이 아니어서 사실 논점을 잡고 우리가 뭐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아니면 뭐 근거가 타당한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좀 얼개나 아니면 뭐 김바루 선생님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논문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도 교수님 논문을 읽는 게 부담임에도 그 부담스러운 과업을 실행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논문을 저는 되게 오랜만에 읽었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네. 저는 박사과정 때 이 논문 읽고 사실은 그 뒤에 정독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때 정독해서 읽었었고. 근데 이번에 다시 정독을 해보니까 감회도 새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생각도 나고 네. 교수님한테 배웠던 그래서 좋았어요. 여기 논쟁적인 거 하나 있는데 되게 뭐 재밌는 있습니까? 거. 저 퀘스천 하나 주세요. 네. 네. 18페이지. 뭔가 좀 페이지부터 논쟁적인데? 그렇네요. 네, 발음을 좀 조심해 주십시오. 18페이지를 가보시면요. 18페이지 가보면 자, 그 4챕터 시작 첫 문단. 거기 맨 마지막.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 인문학자들은 모두 디지털 인문학자의
드릴 것이다. 저 파트. 이거 제가 쓴 논문에 있는 뉘앙스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논쟁적이군요. 네, 상당히 논쟁적이죠. 근데 굳이 이런 지점을 논쟁적인 지점으로 끌어내시는 의도가 뭡니까? 김바로. 아니, 논쟁적인 게 없다길래. 각자의 생각은 다른데 참고로 저는 여기에 반대하거든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반대라고 하시면 뭐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의 인문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인문학자일 거고 어떤 사람은 디지털 인문학자일 거고. 그리고 현대의 학문? 현대의 학문이 꼭 하나로 통합돼야 될 필요도 없고.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가 발전시킬 거는 언제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디지털 문학자일 거다. 이런 말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언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지도 교수님이 좀 극단적인 언사를 좀 하셨네. 뭐 이런 거를 지금 그런 짚으시는 건가요? 식으로 몰아가지 마. 몰아가지 마. 자, 김병준 선생님, 뭐 방금 김바로 선생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뭐 제가 요즘에 하는 고민이랑 좀 비슷한 거긴 한데요. 요즘에 전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 그래도 좀 계속 필요하고 제가 그런 지식 코디네이터로서 중간에 이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문학자와 어떤 공학자도 아니고 그냥 되게 애매한 그 사이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도 제가 그게 셀링 포인트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그게 중요하고 근데 요즘 챗GPT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동화 툴이 너무 잘 나오면서 제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계속 이게 발전이 되면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라고 굳이 표방을 안 해도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물론 당연히 거기서도 코드 읽는 능력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좀더 시간이 한 1, 20년이 아니라 한 3, 40년 지나면 그렇게 좀 달라질 제 역할이 좀 줄어들진 않을까? 물론 뭐그 이후에는 아마 제 저랑은 좀 다른 제 삶과는 다른 영역이겠지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사실 뭐그 정도 생각은.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지금 제가 리치 마켓 같이 아무도 잘그 공학 연구자들도 관심 없고 인문학 연구자들은 좀 손대기 힘들고 그 사이에 지금 딱 있는데 왜냐하면 저 맨날 제가 저를 소개하는 파워 프레젠테이션에서 좀 카이스트에 저보다 코딩 잘하는 사람 한 2,000명 있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애매함이 저를 살려주는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뭐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방법만 온전히 승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정보공학만이라도 온전히 승계하는 게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 중간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김영 일단 교수님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공계 연구자들 인문학적인 주제에 딱히 관심이 없는 그게 제일 큰것 같기도 하고. 답이 없잖아요. 논문 쓰기 애매하잖아. 아, 선행 연구가 너무 많아. 그것도 있어. 그리고 그 읽어야 선행 연구를, 텍스트가 너무 많아. 그 선행 연구들을 다 풀어 써야 돼. 원래 비효율적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공계에서는 그냥 주요 논문들 한두 개, 뭐한 다섯 개, 여섯 개 많아봐야 그 정도 인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무슨 뭐한 주제 하려고 그러면은 읽어야 될 논문이 기본적으로 20개, 30개 이러니까. 유인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두 분하고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드디어 뭔가 새로운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의 인문학자들은 모두 디지털 인문학자일 것이다. 저의 의견은 나는 우리 다음 세대 인문학이 있었으면 아, 더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말 같지. 없다? 그냥 아무도 없다? 요즘에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 포지셔닝은 좀 전에 김명준 선생님이 이제 본인의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순수 인문학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직업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업을 불문한다는 거는 정규직 교수이신 분부터 지금 박사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까지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직업들이 있죠. 근데 다들 비슷해요. 요즘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입니다. 굉장히. 왜 그러냐면 뭐 너무나 일반화된 이야기죠. 이제 뭐 자리가 없어지고. 근데 이제 인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큐레이션하고 관련된 특수한 전공이라든지 그거를 연구하신 분들은 뭐 박물관이나 아니면 아카이브 기관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어떤 연구기관들 같은 데 취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학이 아니면은 대학 강단이 아니면은 사실은 그동안 훈련해온 어떤 그런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인문학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현실인 거죠. 그냥 뭐 우스개가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교수님들도 제 주변에 몇몇 교수님들도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점점 이제 대학에서 인문학과가 위축되고 그러니까 그 위축되는 양상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퇴직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은 시기잖아요. 지금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많이 이제 나가시고 있는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 해가지고 뭐 많이 나가시고 있는데 나가시는 자리가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그러니까 후임을 뽑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를 목도하신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종종 저한테 최근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년트랙 교수기 때문에 내가 정년까지는 괜찮게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 분들도 당장 10년 뒤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현실적인 시사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사실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사실 다 저마다 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시사점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맥락에서 저 문장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는 디지털 인문학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디지털 인문학도 인문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무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문학이라는 거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데 전 별로 뭐 도태되고 도태라고 표현해도 좋고 사회적으로 말살을 당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지만 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글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미친놈들은 있고요. 그 미친놈들이 여기 세 명 있네요. 네. 저는 빼주십시오. 그냥 돈 벌려면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사실. 실제로 많고. 근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학문하는 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에서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적인 보조가 있으면 좋죠. 근데 없다고 안 하진 않아요. 네. 좀 더 많이 굶고 그러는 것뿐이죠. 어차피 굶기, 미친놈들이 하는데 뭐. 굶기 싫어요. 안 굶고 계시잖아요. 아, 맥주 마셔야 되는데. 이거 녹화하는 거 아세요? 끝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 헛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논문 한 편 리뷰하는데. 어쨌든 재밌게 두 분 선생님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디지털 인문학계에서 상징이 될 만한 한 편의 논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논문도 다시 읽었고 또 다음 논문을 뭘 읽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